안녕하세요. 날씨운 김현진입니다. 연휴 뒤 첫 출근인 만큼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. 아침에 곳곳에 끼어있던 안개도 점차 걷히면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는데요. 당분간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예상됩니다. 오늘 서울은 30도, 대구 32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. 때문에 일교차도 크겠고요. 더불어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불쾌지수도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높은 단계 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타인과의 에티켓도 잘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구름 모습입니다. 상층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우리나라 북쪽에 걸쳐 구름대가 이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. 별다른 비를 동반하고 있진 않고요. 남부지방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당분간은 이 고기압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. 또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먼 해상에서는 제15호 태풍 로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느리게 북서진하겠습니다. 오늘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.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, 광주 31도, 대구 32도로 다소 덥겠습니다. 오늘도 서해상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.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m로 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